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? 그 여기서 제가 확답하기는 그러고요. 우리 황인종 사무관 옛날에 대형 보면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던가요? 계략적으로? 대형이 한 300억 정도. 운영비 연간. 그래도 좀 운영비가 300억 될 수는 없죠. 시설비. 지금 운영비 이야기. 예. 기존에 있는 체험관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밀려서 줄을 서서 못 갈 정도가 되냐고 좀 여쭤보고. 그것은 아닙니다.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관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짓기만 하고 활용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. 선진국 대비 우리 봤을 때 안전 체험관 수가 부족하다. 그리고 우리도 추가했는데 일반까지 포함 부족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짓게 된 겁니다. 일본을 비교하셨잖아요. 일본은 수시로 재해가 자연재해가 무지하게 많은 곳인데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객관성이 유사한 것을 비교해야지 호만이랑 구별과 비교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최근에 이제 지진만 발생해서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교통사고 그런 부분들 또한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 체험관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